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유치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정말 이 차량 진가를 알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도 비교했을 때 독일 3사 차량과 비교해도 현저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스포츠 세단 한 대 준비했습니다. 정말 스포티한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CT5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행 질감까지 정말 재미나게 탈 수 있는 펀 드라이빙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바로 저희 유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 3,390만원. 네, 3,390만원 준비했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1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8,000km 달렸고요. 단순 교환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CT5 2.0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2.0이기 때문에 부담없는 연비, 그 다음에 세금까지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모델로 나오면서 확실히 더 가다듬어진 디자인으로서 정말 멋스러운 모습을 띄고 있는 CT5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이제 만나보실게요. CT5 새로운 명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CT5, CT6, CT4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CT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스포티한 감성, 거기에 또 2.0 부담없는 연비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이프6 차량도 당연히 6개월 만키로 세이프6까지 적용되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면부 보시게 되면 되게 스포티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일단 이 캐딜락에서 추구하는 이 눈물 라이트까지 들어가면서 이 그릴과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거기에 또 화이트 바디에 또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쫙 이렇게 밋밋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정도로 깔끔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과하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안전도 옵션까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그거는 실내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본네트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옆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포피, 브레이크도 포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이 끝내줍니다. 진짜 오셔가지고 밟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브레이크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으니까 달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캐딜락 마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각지대 경보장치 시스템 사이드미러 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실루엣도 되게 스포티하지 않나요? 정말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블랙, 블랙 겸 화이트 꿀조합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면 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 살짝 내려와서 여기도 보시면 스커트 들어가는데 스커트도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블랙 앤 화이트의 꿀조합을 잘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은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조금 있다가 겨울철 될 때 교체하시는 걸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디테일도 너무 이쁩니다. 네, 그 다음에 캐딜락 하면 이 V자 형상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도 V자 뭔가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V자 형상을 잘 띄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CT5 이렇게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이 캐딜락에서 최초로 선보인 게 이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조금 상용화되면서 다른 브랜드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는 캐딜락의 최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샤크 안테나 보이시죠? 이 안쪽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혁신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듀얼 머 플러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도 이렇게 잘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깊숙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깊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불 들어왔을 때도 뭔가 이 가로가 아닌 세로 느낌의 이 캐딜락의 시그니처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곽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PPF 작업까지 모두 해놨기 때문에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CT5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를 살펴봤는데 이제 실내 들어가서 또 화사한 실내 느낌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또 실내, 이 화사한 꼬냑 시트,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시트 컨디션 면에서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들고 있어요.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2.0 엔진이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요. 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 보셨다시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어 쪽 보시면은 도어에도 스피커가 일단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크게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피커도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튼도 전동이에요. 이렇게 네, 앞뒤 해가지고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 듀얼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요거 슬라이드 이렇게 쭉 해보면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또 요렇게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어요. 2채널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네, 바로 이 디지털 룸미러. 요걸 또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 수 있고 이렇게 키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 넘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큼지막하죠. 확실히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볼륨 버튼, 그다음에 트랙 버튼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트리션 컨트롤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여기 앞차에 간격 조절까지 되는 충돌 방지, 예, 차간거리 조절까지 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음성식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계기판도 보시면 일단 중간에 큼지막하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차선 감지 기능, 예,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어마무시하게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확실히 조금 더 시원시원한 이런 예, 플로팅 디스플레이 느낌이 드는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큼지막하죠?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보면은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또 이렇게 통풍 열선 다 들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또 360도 카메라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 그 다음에 차선 감지 기능, 자동 파킹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또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과 스탑앤고 기능까지 정말 요즘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또 조거 버튼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퀵 메뉴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면에서 제가 알고 있던 그 CTS 베이스로 만든 차량인데 뒷자리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세대를 거쳐가면서 조금 더 널찍한 뒷자리 공간성까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불편 없이 장거리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 꼬냐 시트. 정말 멋스러운 모습. 거기에 또 아이소픽스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시면 여기 시포트 핸드폰 충전 기능까지 가능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인테리어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59,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인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2.0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정숙하면서 거기에 폭발력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캐딜락에서도 정말 가다듬어서 잘 만든 중형 세단 바로 CT5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21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9,000km 달렸습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에 CT5 2.0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요차트에서 준비한 금액 3,390만원. 네, 3,390만원에 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세이프 6, 6개월 만키로 보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어서 더더욱더 메리트 있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모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탁송거래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모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